네,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인사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한수수와 이번에 이제 인도 배달 수학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것은 이전 시간에 열심히 듣고 공부를 했으면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19단 곱셈법이라고 하는데, 9구단 말고 19단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쉬운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과 같은 예제가 있습니다. 13 곱하기 12. 자, 우선은 이 녀석의 전제 조건은 10의 자리 수가 1인 경우입니다. 10의 자리 수가 1인 경우에 이두 수의 곱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2, 3은 6, 그 다음에 2, 1은 2, 1, 3은 3, 그 다음 1, 1은 1 해서 요 녀석 위에서 아래 것들을 더하면은 다음과 같이 156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일반적인 이 세로 곱셈법 말고 가로 곱셈법이라고 선생님이, 두 번째 시간인가? 이전 시간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네, 두 번째 시간이 아니라 네 번째 시간이었지 싶어요. 그래서 인도 배다수와 곱셈법으로 이와 같이 가로 곱셈법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설명했는데 잘 모르면은 요 위에 뜨는 요 영상을 살펴보시고 지난 시간부터 다시 한번 더 정주행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수학적인 식견이 있다면 왼쪽에 있는 요 식을 보고 금방 이 식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의 자리 수가 1이랑 3을 곱하고 2와 1을 곱해서 10의 자리 수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녀석을 더욱더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게 31은 3이니까 그냥 3이고 21은 2니까 그냥 2라고 적을 수 있어요.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은 요 안쪽에 있는 거 곱하기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하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더욱더 심플하게 다음과 같이 그냥 1의 자리 두 숫자를 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그럼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인도 배다 수학의 곱셈법에 의해서 요 안쪽에 있는 거 곱한 거와 바깥쪽에 있는 곱한 것은 다시 말해서, 곱한 거의 합은 다시 말해서 요 3과 2를 더한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의 자릿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선은 1로 넣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의 자릿수가 얼마다?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10의 자릿수가 이두 수의 합이니까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의 자릿수는 이두 수의 곱이니까 6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반적인 곱셈과 조금 다르죠? 자, 이와 같이 풀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 다음 예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마스터하길 바랍니다. 자, 예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다음과 같은 문제예요. 굉장히 심플한데, 자, 2, 4, 8, 그 다음에 2, 1은 2, 그 다음에 1, 4는 4, 그 다음에 1, 1은 1. 그래서 요 녀석은 얼마가 된다? 168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0의 자릿수는 1로 묶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요? 여기 나와 있는 요두 수를 곱하면은 얼마다? 8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두 수를 더하면은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파란 것은 곱하고요. 요렇게도 위는 더해갖고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168이다. 다음과 같이 똑같이 나왔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예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4, 3, 12. 그래서 여기 위에 1 올라가고, 그 다음에 31은 3이니까 여기는 4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41은 4, 그 다음에 11은 1.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느냐? 182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앞서 배웠던 방식으로 풀자. 100의 자릿수는 1 곱하기 1, 그냥 1이다 묶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두 수를 어떻게 하자? 곱하자. 그럼 여기 12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두 수를 더하자. 그럼 여기 7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릿수를, 자, 각각의 자릿수가 하나씩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 1 없애고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줘요.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느냐? 182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되죠? 자, 한번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은 완벽함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시피, 자,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연습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8, 3, 24, 그 다음에 2가 올라갔고,
있고, 그 다음에 3, 2는 3이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아, 1, 8은 8, 그 다음 1, 2는 1.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234가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인도베다 수학을 좀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가 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100의 자릿수가 얼마? 1이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릿수 요거 두개 곱한 값 얼마? 24. 그 다음에 10의 자릿수는 요거 두개 더한 값 11을 적으면 되겠죠. 근데 각 자릿수가 한 개씩 있어야 되니까 얘 없애주고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해주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3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더 얘를 없애주고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234가 된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끝날 줄 알았죠? 한번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8, 7에 56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5가 올라가고, 7, 1은 7, 5를 더하면은 12가 되는 거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8, 1은 8, 요 녀석 지우고, 그 다음에 1, 1은 1. 그래서 요 녀석은 다음과 같이 306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아까 전에 알려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푼다면은 여기 1, 맞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0의 자릿수는 1.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얼마? 곱하면은 8, 7에 56이었죠? 56.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더하면은 얼마다? 15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를 없애주고 여기다가 더하기 5를 해주면은 얘는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20에 2를 없애주고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해주면은 1 더하기 2는 3, 그 다음에 여기 있는 0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 적어주면은 306이 된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가 되죠? 네. 또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에서 제곱수, 이거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자, 다음과 같이 풀수 있다라는 거. 자, 일반적인 방법은 2는 4, 그 다음에 1은 2, 그 다음에 1, 2는 2, 그 다음에 1, 1은 1. 그래서, 요 녀석은 144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도베다 수학을 이용해서 풀면은 100의 자릿수 1 그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두 자릿수를 곱해서 4고, 그다음에 더해도 얼마다? 4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144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제곱수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은 66에 36이고요. 3 올라가서 9, 6, 1은 6, 그 다음에 1, 2는 1. 그래서 얘는 얼마다? 256이 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 1 적고, 그 다음에 요거 두개 곱하면은 36, 곱하면은. 그 다음에 요거 두개 더하면은 12. 요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3 없애고 더하기 3 적어주고, 그래서 얘는 얼마? 15인데 여기에서 1 없애주고 여기다가 더하기 1 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요거 두 개, 얼마? 2, 그 다음에 요거, 5, 그 다음에 요거, 6.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은 19단 계산법을 더욱더 심플하게 빨리 풀수 있는, 네, 스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이 일전의 시간을 복습했던 내용으로 진행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나가는 내용은 이제 곱셈은 마스터했고요. 나눗셈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눗셈 내용은 굉장히 심도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복잡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복잡한 녀석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까지 다 알려드리기에는 여러분 머리가 그리고 저희 머리도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심플하고 재미난 내용들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19단 계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10의 자릿수가 1인 녀석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